뭔가 집중을 해야 돼. 집중, 집중 이런 식의 행동을 엄청 많이 하고 내가 뭔가가 부족해서, 나약해서, 간절하지 않아서 나의 마음에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브레인포그 현상이 해결된다라는.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정신과 의사로 진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증상이 뭘까요? 최근에 몇 년간 가장 많이 듣는 증상은 딱두 개인데요. 왜 이렇게 머리가 멍할까요? 집중이 안 될까요? 뭐 이런 얘기. 또한 가지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입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는 서로 관련이 아주 많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각각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못 하고요. 내가 머리가 멍한 것, 또 내가 무기력한 것을 나의 의지 문제, 내가 뭔가가 부족해서, 나약해서, 간절하지 않아서, 정신과 의사로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인은 특히나 일이 너무 많죠. 공부를 하는 학생도 학업의 양이 많고요. 직장인도 일의 양이 굉장히 많고요. 가정에서 주부도 집안일,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게 현대인의 삶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더욱이 자신을 쪼이죠. 뭔가 집중을 해야 돼. 집중, 집중 이런 식의 행동을 엄청 많이 하고 서로 집중하라고 부추기는 분위기. 뭔가가 조금 나태하고 멍해져 있는 것 같으면은 탓하는 분위기. 근데 나 자신은 그런 분위기일수록 더더욱이 집중은 안 되고 뭔가 내가 힘을 주고 있지 않으면은 바로 멍해지고 집중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와 힘은 점점 더 많아지고 그럴수록 에너지는 더 소진되고 무기력해지고 지치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공감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서 오늘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브레인포그라는 책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이런 안개처럼 머리가 멍해지는 증상을 브레인포그라고 하는데요. 왜 생각을 하다가도 자꾸 멍해지는 걸까? 흐리멍덩한 뇌의 원인과 증상별 맞춤 처방. 처음에 이 책을 리뷰를 섭외받았을 때 사실은 조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브레인포그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알고 어떤 얘기를 하려는지 알겠는데 많은 책들이 그렇듯이 너무 간단하게 이 현상을 언급하고 이거를 그냥 해결하는 것에만 급급한 책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살펴봤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제가 구독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 핵심은 감정이다. 조금은 더디더라도 그 이면의 심리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그 결과 아주 딱 맞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늘 그렇듯 프롤로그에 저자의 생각이 제일 많이 담겨 있는데요. 바로 첫 문장부터 공감이 많이 됩니다. 마음 놓고 푹 쉰다는 말이 마치 딴 세상 이야기와 같을 때가 있다. 잠깐 숨 돌리는 순간조차 과제, 업무, 공부, 육아, 어깨를 짓누르는 일거리가 떠올라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늘 긴장 상태인데 생각은 자꾸 다른 길로 빠져버리고 정신줄을 잡기 힘들다. 몸은 천근만근이고 집중이 안 되며 할 일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순간에도 정신은 제멋대로 어디론가 흘러간다. 오늘 하루를 왜또 낭비했지? 왜 이렇게 매사 무기력할까? 왜 자꾸 할 일을 깜빡하는 거지? 어째서 아무것도 마무리를 못할까? 얽히고 설킨 생각에 잠겨 시간을 또 할일 없이 흘려보낸다. 공허한 기분이 든다. 쌓인 업무를 처리할 기회, 즐거운 일을 하며 보낼 수 있었던 소중한 여유를 또 날려버렸다는 자책이 이어진다. 공감을 많이 하시죠? 또 지금부터는 정신과 의사인 제가 공감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겁이 나고 살 얼음판을 걷는 것 같고 아슬아슬하고 가슴 졸이는 느낌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렇게 불안한 시대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자신이나 가족의 질병, 이혼, 결별, 배우자의 외도, 실직, 출산 등 살면서 만나는 스트레스 요인까지 추가된다면 정신줄을 똑바로 잡고 있을 힘이 빠져버린다. 이처럼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 멍해진 상태를 브레인포그라고 한다. 브레인포그에 시달리면 평소처럼 집중하거나 기억하기가 어렵다. 심신이 무겁고 정신이 흐려지며 혼란에 빠지기 쉽다. 반쯤 기계적으로 할 일을 해 나가지만 인생, 가족과 친구, 일 등에서 더는 의미와 보람을 찾지 못하게 된다. 이런 상황인데 더 나를 힘들게 하는, 나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 만연한 생각이 있죠. 이 책에서도 그 부분을 꼬집어서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당연하고 무리를 하더라도 자기 능력보다 더 많이 바삐 일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런 생활 방식을 평생 지속할 수는 없다.
잊지 말자. 누구에게나 한계가 있다. 어쩌면 당신은 이미 그 지점에 다다랐고 스스로 그 사실을 알고 있을지 모른다. 프롤로그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이 브레인포그라는 증상은 사실은 수많은 의학적인 진단, 질병의 증상인 경우가 많고요. 특히 정신의학에서도 우울증만 해도 이런 멍한 게 하나의 증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뭐 ADHD든 우울증이든 질환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누구든지 경험하는 점점점 방치할수록 악화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질환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께 예방 차원에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악순환되는 것을 멈추고 선순환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되는 내용들로 가득 찼다고 생각이 됩니다. 책에서 몇 가지를 발췌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방이라는 챕터, 브레인포그 진단하기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너무 바쁘고 지쳐서 잠시 속도를 늦추고 자신을 돌아볼 마음에 여유가 없다. 지금 당장 힘든데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일 자체가 또 다른 부담일 수 있다. 살다 보면 눈앞의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허다하다.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기는 그리 급한 일처럼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잠깐이라도 멈춰서서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지 않으면 한 걸음씩 제대로 나아가 안전한 육지에 도달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뻔한 많은 심리학자들이 또 심리서에서 말하는 거일 수 있지만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놓치는 거고요. 저 역시도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지만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심리는 그저 뜬구름 잡는 얘기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회피하고 계속 직구로 나를 몰아세우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 비용, 노력이 더 드는 그런 악순환을 경험하는 분들을 저는 직업적으로 너무 많이 만나고요. 이 책의 저자 역시도 그런 게 안타까우니까 책을 통해서 미리 자신의 마음을 관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처방, 고립에서 빠져나오기 라는 챕터 내용인데요. 저는 아시다시피 인간관계와 관련된 심리서를 냈었죠.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마세요. 근데 제가 우려했다시피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합니다. 인간관계는 다 필요 없는 거다. 스스로만 잘 살면 된다. 조금은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또 제 유튜브를 구독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인간관계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전혀 아니죠.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서 너무 많이 인간관계에 몰입하는 분들이 악순환되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또 심리적인 이 마음의 흐름을 스스로 잘 이해하고 뭐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감정을 인식하고 또 멘탈을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바로 믿을만한 사람한테 내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하는 것. 근데 문제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거는 상황적인 아쉬움이지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 게 정상이다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최근에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고립이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원래 고립되어 있는 분들은 다들 고립되니까 오히려 편하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내가 너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부담이 컸다 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고립이 되면서 오히려 편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믿을만한 사람과의 소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바로 그 부분을 점점 놓쳤다는 거.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점점 잦아들고 다시금 사람들이 소통을 하기 시작하는 바로 이 시국에 오히려 고립감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책에도 그런 고립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힘든 것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또 악순환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는 그 부분을 잘 짚어주고 있는데요. 브레인포그를 겪는 사람들은 남들과 어울리는 사교적인 모습을 연기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아무도 들이지 않는다. 진정한 내 모습이 드러나면 남들이 싫어할까 두렵거나 사람들과 어울릴 시간이나 정신적 여유가 없다고 느끼거나 설령 마음을 연다 해도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브레인포그는 인간관계에 공들여 봐야 삶만 더 어지러워질 뿐이라며 우리를 속인다. 인간관계처럼 짐스럽다고 생각되는 것을 내버린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힘들어져서 생긴 브레인포그로 인해서 관계에서의 아주 미묘한 것들을 또 처리하는 데 너무 에너지가 드니까 회피하는 거죠. 하지만 그럴수록 더 고립되고 심리적으로는 더 힘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책일 것 같다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고요. 각 챕터마다 전반에는
그 이면의 심리적 흐름, 그리고 후반에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처방, 내면의 자아와 한 팀 이루기 라는 챕터에 내 모습 중 마음에 들지 않고 회피하고 싶은 부분을 가리려면 힘이 들고 편안하게 현재에 집중할 수가 없다. 자존감 문제를 직시하는 대신 두려워서 도망친다.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온갖 일에 파묻혀 번아웃을 겪으면서도 나 자신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직시하는 일만큼은 하지 않는다. 낮은 자존감과 브레인포그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극과 극으로 나타나죠. 어떤 사람들은 평균 이상으로 노력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사람들이 진짜 자신의 모습을 못 보도록 가린다. 반면에 나 자신 또는 남의 기대를 계속 충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멍하게 지내면서 최소한의 일만 할 뿐 상황을 개선하려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것이든 간에 결국에는 자존감과 관련된 나 자신을 들여다보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 그것을 막기 위한 회피의 수단이라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브레인포그는 더 악화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대로 이면에 있는 나의 심리적 어려움, 갈등, 낮아진 자존감을 개선하는데 나의 마음에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브레인포그 현상이 해결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제가 유튜브에서 늘 강조드리는 이면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의 중요성을 실질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나친 노력을 기울이거나 삶에 무뎌지는 이런 극단의 현상은 모두 현재 상태가 힘들며 안정과 삶에 집중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게 다 회피이고 근데 회피라는 게 뭐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그 이면에 어쩔 수 없는 그 어려움을 최소한 나는 헤아려 줘야 된다. 내 마음을 내가 이해해야 된다라는 그런 흐름의 내용입니다. 낮은 자존감 문제를 회피하는 대신 내 손을 잡아주고 따뜻하게 이끌어보자. 자신과의 관계를 가꾸고 실패할 때, 창피할 때, 패배했을 때 홀로 남을 때조차 내 편이 되어주자. 이렇게 다양하게 이면에 있는 마음들을 한번 살펴보고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해줄 수 있는 이야기들도 잘 모르겠으면 그냥 책을 보면서 하나하나 따라해보도록 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 열 번째 처방, 브레인포그와 작별하기에서는 브레인포그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뭐 브레인포그라는 하나의 증상에 대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면에 있는 심리적인 복잡한 갈등으로 인한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브레인포그이기 때문에 모든 심리적인 현상, 증상에 다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뭐 항상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는 먹고 자고 운동하는 것의 중요성도 당연히 나와 있고요. 자신의 감정을 헤아리는 것, 그 다음에 주변 사람과 감정을 소통하는 법, 그 다음에 제가 정말 강조 많이 드린 감정인기를 쓰는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브레인포그라는 책을 구독자분들께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늘 말씀드리던 내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방법, 그 이면의 심리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것에 중요성에 공감하셨던 분들은 내 마음을 돌아보고 또 실질적인 해결책도 얻을 수 있는 브레인포그라는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